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57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폐지, 삭제, 감액은 할수 있으나 동의 없이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이렇게 적극적 수정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게 시험에 이제 종종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덜 나오지만 그러니까 요 조문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증가, 새로운 비목 동의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출제하면 좀 까다롭죠? 잘 보시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하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삭감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 없이도 할수 있죠. 그래서 요 조항하고 요 해설, 그다음에 요 문제, 특히 요 요렇게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느냐, 그걸 좀 검토 이렇게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자, 통치구조 쪽에서 이렇게 조문이 이렇게 간략간략한 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헌법 57조 같이 살펴봤습니다. . 헌법 제5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통치구조 쪽에서의 어떤 그 조문들은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9년 5공채, 특히 이제 5급 공채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조문이 타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잘 보세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관련돼서 국채 모집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이제 기체 동의권이라고도 하는데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는 공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국고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부담하는 재정상의 채무를 말한다. 그다음에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에 대한 동의권. 그러니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이게 이제 그 헌법 교과서들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채무를 부담하는 사법상 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회계 연도는 뭐예요? 예산안으로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엔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 채무를 부담하는 사법상의 계약인데 외국의 차관을 도입함에 있어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거나 외국인의 고용 계약인데 장기,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이상으로 장기, 그다음에 각종의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각종 임대차 계약인데 이것도 장기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2년 이상.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법상 계약을 의미하는데 공법상 계약은 조약이나 법률에 보통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이제 2회 연도 이상의 이제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 58조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저기만 이제 간략간략하게 넘어갈 텐데 그 헌법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니까 조문을 이렇게 잘그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어떤 건지는 요 제가 해설에 놓은 것들 토대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헌법 조문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 헌법 58조 같이 살펴봤습니다.